민사법, 형사법, 교통사고 사기법 전문 잔오 변호사 그룹 제공입니다.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12년간 유럽에 거주하며 한인여인의 초석을 이룬 저 미래 여행사는 신화속 시치니아와 동화의 그림 같은 발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래 여행이 항상 즐겁고 최고입니다. 파이팅! 믿고 맡길 수 있는 미래 여행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8월 6일 월요일 USK 뉴스 시작합니다. 이 뉴스는 시리우스 SM 레이디오 1144번 통해 미 전국으로 방송되고 있는 알람 국제방송 제공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헤드라인 더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정에서 탈퇴한 데 이어 이번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부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불안해진 유가 5년마저 9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규모 7천 명의 강진이 인도네시아 휴양지인 롬벅성 북부 유역 단타에 수백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발리섬에도 진동이 감지된 데 파괴력으로 그 피해 규모가 아직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아이돌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이 모모 챌린지가 자칫 자살 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어린 자녀 등 부모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카고 지역 군인 곳에서 지난 주말 동안 총기 사건이 발생해 예수 사례가 신경을 당하며 열심히 사망 등 전쟁터를 당하고 있습니다. LA시 경찰은 오늘 낮 기자회견을 갖고 대부분의 LA 지역 내 학교 완전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과의 핵협정 탈퇴에 이어 이번엔 이란에 대한 제재를 부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불안해진 유가가 올 연말에 9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시위대가 트럼프 행정부에 반하며 거세게 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새벽 0시 1분 미국에 대해 이란에 대한 제재가 제재됐다는 것입니다. 내일 적용되는 1차 제재는 주로 자동차 부품과 귀금속 등을 포함한 금속류 거래가 주 거래 대상입니다. 180일간의 또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 4일 이후에는 대이란 제재의 핵심인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거래까지도 차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유가가 올 연말에 들어 9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미국이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하고 내일부터 이란 제재를 재개하는 것에 대해 미국 동맹국들의 좌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 같은 조치로 일부 국가들이 달러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제재에 맞서 이란 역시 원유 수송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 훈련을 강행하는 등 맞불을 높이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마두로 대통령이 지난 주말 야외 연설을 하던 도중 상공에서 드론을 이용한 폭발물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 6명은 현장에 체포됐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이 드론을 이용해 대통령을 암살하게 했던 이번 사건이 커지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 현지 시간 지난 4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국가반인군 참선 81주년 행사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연설을 하던 중 드론을 이용한 폭탄 공격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암살 시도에 이용된 드론에는 C4로 불리는 폭발물질이 탑재됐습니다. 다행히 대통령 부부는 다치지 않았지만 군인 7명이 부상을 입었고 현장에서 용의자 6명이 체포됐습니다. 이에 반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우에 야권과 미국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존버튼 백악관 국가안보회 보좌관은 마두로 정권이 경제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꾸민 자작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드론을 이용한 테러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드론 주의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규모 7.0의 강진에 인도네시아 휴양지인 롬벅성 북부를 강타했습니다. 수백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인근 발리섬에도 그 진동이 감지될 정도의 파괴력으로서 그 피해 규모가 아직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7시 46분경 인도네시아 롬벅성 북부 지역에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130여 차례 여진까지 이어지면서 건물 수천 동이 파손됐으며 지금까지 사상자만 최소 수백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시각 인명 피해 시기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주민과 한국인을 포함한 관광객들은 한때 쓰나미 경보까지 발령되자 공포에 휩싸인 채 고지대로 대피하게 됐습니다. 비록 쓰나미 경보는 해제됐지만 롬벅성 마을 두 곳에는 바닷물이 덮치면서 그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발리섬에서도 그 진동이 감지됐고 몇몇 건물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롬벅성 국제공항도 터미널 건물 일부가 파손되긴 했지만 사실은 등 핵심 시설에는 그 피해가 없어 현재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피에 나선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항공권을 구할 수 없는 상황. 현재 한국인을 포함해 현지 관광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선박들이 동원되는 등 규모 7.0의 강진이 덮친 이곳은 아수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CNN 방송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 방송 익명의 북한 소식통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strong possibility, 매우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으며 구체적으로 정확한 날짜나 장소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안에 열릴 것으로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참관 등 북한을 18차례 다녀온 CNN 방송의 윌 리플리 기자가 전달한 보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아세아 안보 포럼에선 한때 미국과 북한 간의 냉랭한 기운이 나오게 됐습니다. 회담에 참석했던 북한 리오모 외무상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룰맵을 두고 선 비핵화 그리고 후 보상 기준을 강조하며 미국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 때문에 회담에 참석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미국 외교장관 회담도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CNN 방송은 북한의 지금 입장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기술로 본격적인 비핵화 국면에서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고속도로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6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위로 검은색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오후 2시경 가연성 물질인 LPG를 실은 대형 트럭의 교통사고가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폭발이 워낙 강력했던 탓에 고속도로 상판 일부가 무너졌으며 교량 하나 역시 부분적으로 붕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고 현장 부근 건물의 유리창들이 깨지며 일부 부상자들은 유리파편에 맞아 다쳤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2명이 사망하고 6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탈리아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에 지나 차량과 응급 구조대원들을 급파해 사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도라 누이 펩시 최고급 경영자가 12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소식도 오늘 들어왔습니다. 코카콜라에서 100년 넘게 경쟁해왔던 이 펩시, 펩시를 지난 12년 동안 이끌었던 인도라 누이 펩시 CEO가 오늘 CEO 사임에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6년 취임했던 인도라 누이 회장은 이후 마운틴듀와 게토레이, 도리토스로 만드는 펩시의 사업 영역을 건강음료 그리고 유기농 스낵으로까지 넓혔습니다. 이로 인해 펩시의 매출은 81%가 늘어나 지난해 63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12년 만에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인도라 누이 펩시 최고 경영자 후임으로는 지난 22년간 펩시에 근무하면서 유럽과 아프리카 지사장을 지낸 레이먼 라과르타 회장이 결정됐습니다. 한편 인도라 누이 최고 경영자는 내년 초까지는 이사회 회장직을 이어가게 됩니다. 경찰은 최근 아이들 사이에서 보유되고 있는 모모 챌린지가 자칫 자살을 불킬 수 있다며 차버린 자녀 등 부모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유튜브나 SNS상에 모모 챌린지라고 불리는 영상과 게시글이 업로드되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이 모모 챌린지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 모모 챌린지는 유저들에게 모모라고 불리는 캐릭터에게 잔인한 사진과 영상 등을 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자칫하면 폭력적이고 잔인한 범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살까지 부추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며칠 전 아르헨티나 12살 소녀가 이 모모 챌린지를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그 심각성이 대두됐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SNS상에서 이 모모 챌린지를 쉽게 접할 수 있으니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쏟아야 된다며 이 모모 챌린지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는데요. 카산불에서 사망자가 또 발생한 가운데 맨도시토 컴플렉스 산불은 캘리포니아 주 역사상 세 번째 큰 산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17개의 대형 산불로 인해 지금까지 소실된 인명은 약 50만 에커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약 5천 채 이상의 주택과 건물 등이 파괴되거나 사라졌습니다.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주 카산불로 정전 사태가 일어나자 이를 복구하기 위해 나섰던 20대 남성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이로써 카산불로 인한 사망자 수만 7명, 캘리포니아주 전체로 볼 때 모두 9명이 희생됐습니다. 특히 북한주 클리어레이크를 중심으로 렌치 산불과 리버 산불이 합쳐지면서 거대한 불길을 만드는 맨도시토 컴플렉스 산불은 현재 캘리포니아 역사상 세 번째로 큰 산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지금 시간에도 4만여 명의 주민들을 대피한 상태고 현재 11,00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불볕더위에 이어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진화 작업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뒤덮은 화마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 산불 지역을 주요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먹거리 농업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우유가 리콜 조치됐다고 하는데요. 연방식품 의약청 FDA가 바닐라 아몬드 프리스에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됐다며 이 우유 제품을 긴급 리콜 조치했습니다. 이 제품은 알러지가 없으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고 당사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유에 알러지 반응이 있거나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은 이 우유를 마신다면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번에 리콜 되는 양은 뉴욕과 텍사스 등 미 전국 28개 주에서 약 14만 5천 캘러 분량이 해당됩니다. 이미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합니다. 한인 영화 팬들도 많이 이용하는 무비패스가 가격 인상 대신 영화수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이 시간 통해 전해드렸던 소식입니다. 무비패스가 현재 $9 99센트 가격을 $14 99센트로 올린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수정해 가격 인상 대신 무비패스 회원들이 볼 수 있는 영화수를 한 달에 3편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비패스 회원들은 지금까지 한 달에 약 $10만 내면 하루에 한 편씩의 영화를 볼 수 있었지만 한 달에 3편으로 제한된다면 이용자 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무비패스 측은 전체 회원 약 85%가 한 달에 3편 이상의 영화를 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결정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무비패스에 변경된 규정은 오늘 15일부터 적용됩니다. 잠시만 소식 보고 돌아와서 생활과 지역 소식들을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Baby, come on, sha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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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twin brother Jacob has an autism spectrum disorder. He didn't have any friends as a result. It broke my heart. That was the inspiration behind my nonprofit Score Friend. Educating people to include people with differences is so important because when Jacob's included, he feels like he can succeed in life and he feels like he actually has a purpose. What is Kobo Jagimina? Chinan Chuma, Koriko Koseso, Chungin Sasakoni Basingamiso, Yasu Semi, Chungo Tamiko, Yigo, the Shibemi Samasmita. 더위를 잠시 피하기 위해 50대 남녀가 집 앞에 앉아 있을 때 한 스키마스크를 한 용의자가 지나가다 충격을 가하면서 50살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50살 여성은 충격 부상을 입었습니다. 비단 집 앞뿐만이 아닙니다. 주차된 차량 안에 있던 이들도 충격 부상을 입는 등 거리 곳곳에서는 무차별 총기난 사건으로 피로 걸려졌습니다. 지난 주말 14시간 동안 44명이 충격을 입는 등 전진털 반복했던 바로 시카고 거리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통계를 보면 지난 금요일 오후 7시부터 오늘 새벽 3시까지 모두 63명이 충격 부상을 입었으며 10수명이 사망했습니다. 충격 부상자 가운데 11살, 14살 된 어린 소년들도 있었으며 오늘 새벽 2시 30분경에 발생한 마지막 희생자는 17살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시카고 거리에서만 약 5,500개 이상의 충기가 압수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시카고에서는 300명 이상이 됐다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시카고 지역 총격 사건이 지난해에 비해 약 30%가량 줄어든 것이라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뉴멕시코주 한 시골 마을에서는 감금 상태로 궁중이던 어린이 11명이 극적으로 구출되면서 전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멕시코주 타우스 카운티에서는 셰프 보안관들 수색 경찰과 함께 쓰레기 같은 구조물 더미를 수습했습니다. 바로 전날 이 시설에 감금됐던 것을 추정하는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굶주리고 있고 음식과 물이 필요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전달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경찰이 시설 안에 들어섰을 땐 이곳에서 1살부터 15살까지 사이 11명의 어린아이들의 굶주린 상태로 발견됐으며 여성 3명도 추가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난민처럼 보였으며 굶주려 보였고 먹을 것이 없고 더러운 감자 몇 박스와 쌀 한 상자밖에 없었다고 셰프 보고 전하였습니다. 특히 이 시설은 땅 아래에 파묻힌 이동식 주택으로 밖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폐쇄된 곳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무장한 남성 2명이 체포됐습니다. 현재 셰프 범인은 39살 에스라스 와하수와 루카스 모든으로 이들은 AR-15 소총과 30여 개의 탄창, 4자매 권총 등을 숨기고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들 납치범이라는 것은 밝혀졌지만 어디서 왔는지는 아직 수사 중에 있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한 쇼핑센터 주차장으로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북한 출신 4명과 LA 주민 등 5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어제는 12시 30분경 사우스코스트 플라자 상공을 비행하던 쌍과 엔진 세스나 항공기가 조내 공항을 향하다 스텔프스 매장 주차장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이 충돌로 주차장 아스팔트에 1피트가량의 구멍을 냈으며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지상 주차장에서는 다행히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추락 장면은 두 대의 차량 대시캠에게 포착됐습니다. 비행기 추락 직전에는 비상사태를 알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목격자에 따르면 비행기가 다른 비행기보다 낮게 비행했었으며 왼쪽으로 기울었더니 금방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 교통안전위원회는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번 뉴욕입니다. 뉴욕 수서 선지역의 경찰들이 마을 내 모든 집을 일일이 방문합니다. 다름 아닌 연쇄 고양이 살인범을 찾기 위해서 왔는데요. 현상금이 $3,000가 내걸렸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한 용의자가 7마리의 고양이를 학대하기 잔인하게 살해하고 공공 장소에 보란 듯이 버렸다고 합니다. 이를 발견한 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고양이 주인들을 직접 방문해 그들의 고양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했습니다. 경찰청이 소식을 고양이를 키우는 가족들에게 전할 때마다 그들의 슬픔이 생생하게 전달됐다며 반려동물을 밤에 돌아다니게 두지 말 것과 항상 눈에 보이는 안전한 곳에 둘 것을 당부하게 됐습니다. 아직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은 사람을 상대로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해 수사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에 동물보호구는 일단 모든 가정을 방문해 일명 패티라고 불리는 용의자에 의한 단서를 잡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위스콘신주입니다. 한 라디오 방송국에 마스크를 착용한 괜한 침입해 라디오 생방을 하던 DJ를 총으로 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스크 없이 들어간 남성이 어제 아침 일찍 위스콘신주 한 라디오 방송국 스튜디오에 뛰쳐들어가 3명의 DJ들을 향해 총격을 했습니다. 메딘사의 본사를 둔 라디오 방송국 WRT-FM은 성명을 통해 괴한이 여러 발의 총을 발사했으며 DJ 한 명이 엉덩이에 총을 맞아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DJ는 3명의 지장이 없을 정도의 총상을 입었고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한편 이번 총격 사건이 무차별 총격 사건이 아니라며 일반 대중에게는 위험이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누구였는지 범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앞에 사건이 있은 뒤 6시간 뒤 라디오 방송은 재개됐다고 합니다. 네, 바베큐를 청국하면 여러분들 어디 갔다 오십니까? 네, 텍사스 맞습니다. 이 텍사스로 가시게 된다면 소독도 볼 수 있고 또 바베큐를 많이 먹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네, 바베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소식에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레이놀스 랩이 고기들의 천국 이 텍사스주에서 바베큐 셰프를 채용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베큐를 잘 굽고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셰프에 뽑히게 되면 2주 동안 만 달러 상금과 함께 바베큐를 실컷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또 바베큐 굽는 문화와 기술에 대한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8월 13일까지 이 직업에 적인 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홈페이지를 방문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가주의 한인타운 인근 관리 소식입니다. 웨스톨리 지역에서 차량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주에 50여 대의 차량 절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용의자들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침입하는 이 차량 절도 사건이 웨스톨리 지역에서 하루 수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엘카운트 셰프국에 따르면 지난 7월에만 일주일에 50여 건, 총 190여 건의 차량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라마슨 웨스터할리우드 주민은 이번 달에만 차량 절도를 두 번이나 당했다며 지갑을 보이지 않는 곳에 잘 두고 내려도 소용없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웨스터할리우드 셰프국은 차량 절도가 일어난 지역을 지도에 표시하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시 검찰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대부분의 LA 지역 내 학교 안전이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두 달에 동안 마이크 퓨어 검사장을 포함해 21명의 위원들은 학교 내 사고를 방지한 대책을 논의해봤습니다. 이와 관련 오늘 기자회견을 가진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LA에 위치한 학교들은 보안을 강화해야 된다고 결론을 지었다 전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총기 소지를 통제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200여 곳의 학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학교를 다른 단체와 공유할 때는 출입구를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학교 내 정신과 복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신과 복지사 의사 수가 부족하다며 정신과 사회복지사를 늘려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교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남가주 일대 오늘부터 내일까지 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부 산간 지역엔 강풍주의보와 함께 산불주의보도 함께 발효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LA 지역은 낮 최고 9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버벤크 100도, 우드랜드 힐스 지역은 108도까지 올랐습니다. 샌디에고 지역을 보면 같은 기간 102년 만에 최고로 더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 LA 다운타운 지역 97도, 우드랜드 힐스 지역 110도까지 예상되면서 내일 저녁 8시까지 LA 지역을 포함해 남가주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산간 지역엔 내일 밤 9시까지 산불주의보에 이어 강풍주의보까지 발령돼 이 지역을 지나는 운전자들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수요일 들어서 남가주 지역 기온 다소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90도대 기후 분포 더울 전망입니다. 한편 불법 떨가 이어지면서 주변 노약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 등이 당부됐습니다. 그래서 USA 방송은 시청자분들이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제, 사회, 정치 여러 소식들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환 소식으로 돌아와서 리레나 씨와 오늘 정식 그리고 전국의 개설인 가격 정리해드립니다. 수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양악마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그레이스 최. 그레이스 최 척추 제형 한방법은 단기간의 치료로 최상의 효과를 보여드립니다. 24가지 이상의 한약재가 들어간 건강한 생리통, 여드름, 비만약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Well, we did say please. Yes, you did. And thank you. Please. Thank you. Pass it on. USK 방송에서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분들에게 한국 소식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미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들어오는 중요 미국 소식 대부분은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트윗 하나로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날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주름수로 타진하고 전 세계가 울고 웃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약속대로 미군 유해를 송환시켜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전했고 신서도 받았다고 했지만 2차 회담 계획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소식뿐만 아니죠. 오늘 다른 소식도 있습니다.
네, 김정은의 친서에 답장까지 썼다며 묘한 여운을 남긴 우리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가장 큰 행보는 바로 오바마 전 행정부가 친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연비 기준을 동결하는 것을 완화시키면서 뒤집은 것입니다. 결국 18개 주 정부 법무장관들이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그 파장을 만들어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가만보면 좌충우돌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을 위한 것이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내 공화당 쪽 사람들은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만 나타나면 멸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2018년 8월 2일 목요일 보내드린 뉴스 캐릭터 보도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